언니 안녕? 오늘은 유행이 지나서 잘 들지 않거나 옷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잘 들지 않게 된 명품백들 다들 하나쯤은 있잖아. 옷장템으로만 썩고 있는 그 아까운 명품백을 새로운 명품템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오늘 민키씨가 알려주려고 해. 짜잔! 오늘 민키씨가 교환해보려고 하는 가방은 바로 이 생로랑의 탈리타백인데 과연 이 백을 어떤 명품템으로 교환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? 나도 궁금해. 어머! 어머어머어머 셔플아 셔플아 험백 줄게 새백다오. 그럼 바로 한번 이 가방 바꿔보러 가볼게. 민키씨가 잘 할라니까. 언니들 이제 계절도 바뀌고 바람도 살랑살랑 따뜻해지는 게 요럴 때면 명품백 하나 사고 싶잖아. 아, 근데 민키씨도 아, 좀 가방 하나 새로 사볼까 하는데 최근에 너무 소비를 많이 하기도 했고 아, 요즘 명품백 가방이 정말 천정부지로 막 치솟아가지고 너무너무 비싼 거야. 좀 현실적인 고민도 하고 있던 찰나에 내가 가진 오래된 명품백을 새로운 명품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트렌비의 셔플 이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, 이거는 정말 안 해볼 이유가 없다. 이 옛날 명품백을 새로운 명품템으로 한번 교환해보려고 합니다.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브랜드는 생로랑의 탈리타라고 하는 버킷백이야. 한때 버킷백이 되게 유행이었었잖아. 민키씨도 헉 해가지고 19년도에 구입을 했던 가방인데 내가 임신했을 때 약간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무거워지고 했을 때 남편이 위로해준답시고 하나 그냥 급으로 사준 가방입니다. 비싼 가방을 사면서도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 없이 아 저거 이쁘다 나 그냥 저거 살래 이렇게 좀 홧김에 산 그런 가방이라서 평소에 내가 입는 스타일하고 엄청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. 거의 정말 새 겁니다. 맨날 옷장템으로만 썩고 있는 게 약간 속상했는데 이번에 트렌비 셔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민키씨가 정말 잘 맬 수 있는 가방으로 한번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. 내가 좀 교환하고 싶은 가방은 지금 당장 매도 좀 봄, 여름에도 산뜻하고 예쁘게 맬 수 있는 그런 가방으로 한번 교환을 해보고 싶습니다. 어떻게 새로운 명품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트렌비의 셔플 서비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트렌비 어플에 딱 들어가면 여기 중고 명품, 전 세계 명품 무한 환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거를 또 눌러주고 헌 가방을 새 가방으로 무한 환승 할 수 있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셔플 시작하기라고 요 버튼을 눌러볼게요. 제가 바꿀 건 가방이니까 가방. 근데 가방 말고도 가방, 지갑, 시계, 의류, 신발 등 다양한 명품템을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. 민키씨 거는 생로랑이니까 생로랑을 선택해주고 모델명은 탈리타 버킷백. 모르면은 적지 않아도 되나봐요. 사진을 등록해줘야 되는데 민키씨가 요것도 예쁘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. 부속품이 다 있는 경우에는 부속품이 잘 나온 그런 사진을 해주면 또 감정하실 때 또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부속품이 없는 언니들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전문 명품 감정사가 계셔가지고 이게 진짜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 다 알아서 감정가를 산정해주니까 우리가 또 직접 중고로 팔려고 하면은 당땡마켓이나 번땡마켓 요런 데는 막 그런 부속품 뭐 개런티 카드나 더스펙 요런 거 없으면 제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보내기만 하면은 알아서 이 가방에 대한 감정가가 딱 나오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. 민키씨가 잘 찍어놓은 가방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사진이 들어오는데 민키씨는 개런티 카드랑 더스트백이랑 다 있어서 그것들도 잘 보이게끔 사진을 찍었습니다. 등록 완료 딱 누르면 셔플 상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렇게 뜹니다. 온라인 검수 대기라고 이렇게 딱 뜨고 이제 이 가방에 대한 가견적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 상태나 구성품들 확인하셔가지고 가견적 주시는데 그 가견적을 보고 이 가방을 정말로 보내서 교환을 할 건지 취소를 하실 수도 있어요. 가견적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민키씨도 일단은 온라인 가견적으로 내 가방이 중고로 얼마쯤 하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온라인 검수로 받은 견적가가 나왔는데 온라인 검수는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민키씨는 조금 빨리 받았습니다. 요 가격은 온라인 감정가라서 이제 이 가방을 포장해서 방문수거 요청을 해가지고 트렌비로 보내는 거야. 명품 전문 감정사님이 자세하게 또 감정을 하셔가지고 최종 견적가가 나오게 됩니다. 요 금액을 트렌비 내에서 쿠폰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야. 꼭 중고 제품이 아니어도 트렌비 내에 있는 모든 제품을 아예
새 상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 비슷한 급의 중고 명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모아서 가치 있는 명품템으로 교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명품템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언니들은 정말 괜찮은 서비스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셔플 서비스를 이용하면 또 5% 할인 쿠폰을 줘. 셔플을 할 때마다 5% 할인 쿠폰이 나오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메리트야. 그리고 일단 최종 견적가를 받아서 셔플 내역에 들어오면 꼭 지금 당장 어떤 제품으로 바꾸지 않아도 중고 명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눈팅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상품이 딱 올라왔을 때 구입하면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. 자,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. 아휴, 홧김에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사준 건데 잘 매지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드네. 옷장에서 빛도 못 보고 썩느니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예쁘게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일단은 요 탈리타 가방을 보내고 새로운 명품템들을 우리 민뚜루 언니들하고 한번 구경하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라. 안녕. 자, 이제 트렌비에서 저의 생로랑 탈리타 가방이 도착을 해서 최종 견적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받은 최종 견적가는 51만원이에요. 어떤 가방을 교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받은 셔플가는 51만원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금액이 이 셔플가라고 하는 이 추가 금액만 결제를 하면 이 가방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셔플가가 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금액이 똑같거나 이것보다 낮아서 환급을 받거나 1대1로 그대로 셔플할 수 있는 그 금액은 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. 제가 받은 최종 견적가에서 한 20만원 정도는 더 쓸 생각이 있어요. 생각보다 괜찮은 가방 되게 많죠. 인키씨가 이 중에서 고를 건데 펜디의 맘마 패브릭 숄더백인데 완전 요즘 유행하는 Y2K 스타일 그 자체. 보라 색깔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 같은 거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흰색 반바지 이런 나시티 같은 거 하나 입고 딱 포인트로 하나 매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최종 셔플가는 제가 보유한 셔플 금액 51만원에서 15만 5천원만 더 주면 펜디의 요 가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. 펜디면은 꽤 업그레이드 된 브랜드가 아닌가. 상태가 보면은 A급이에요. S+급에서부터 B까지 등급을 나눠놨는데 지금 요거는 A등급 정도. 내가 사서 내가 쓰기에 만족스러운 상품. 저는 A등급까지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상태도 사진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. 끈 같은 데에는 살짝 사용감이 있기는 하지만 속 안에도 괜찮고 이런 버클 같은 거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완전 Y2K 감성의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. 또 마음에 든 게 요거. 요거는 이제 보테가 베네타의 인트레치 아토 레더 호브 숄더백인데 등급이 A급. 파우더리한 핑크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가볍게 딱 들기 좋은 그런 스타일. 제가 약간 봄, 여름에 잘 멜 수 있는 가방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. 이게 약간 핑크색이어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구입하는 거였다면 아, 핑크색 또 질리면 어떡하지? 앞으로 좀 잘 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셔플 서비스는 사실 이거 쓰다가 또 질리면 또 다른 가방으로 바꾸면 되니까 다양한 명품백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요거 셔플 서비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짠! 마르니 트렁크백인데 이거 뭐 말모 워낙 클래식하고 스테디 아이템이라서 마르니의 대표적인 가방 하면 이 가방이잖아요. 요것도 상태가 A급이에요. 내가 쓰기에 만족스러운 상품이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퀄리티가 너무 괜찮거든요. 사실상 제가 갖고 있는 옷들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슬랙스의 코디에도 괜찮고 청바지에 약간 캐주얼하게 코디에도 괜찮고 이 마르니 트렁크백이 여기저기 코디하기 괜찮은 가방이어서 하나 갖고 있으면 활용도는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눈여겨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 요거는 마르지엘라백. 마르지엘라백이 또 후뚜루 맞뚜루 진짜 뭐 캐주얼하기도 괜찮고 데일리룩에 너무 맥이 괜찮은 브랜드잖아요. A+급이네요 상태 컨디션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데일리백으로 괜찮을 것 같은 가방이고 또 보면은 끌로에 요 가방 사실 되게 최근에 나온 가방이고 되게 커요. 심지어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기저귀 가방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큰 크기. 꼭 중고 가방 거래라고 해서 캐캐 묵은 옛날 가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또 본 게 요거 끌로의 클로스백인데 이것도 깔끔하니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산뜻하게? 오히려 제 가방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24,0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. 상태는 이게 S급이에요. 셔플이 오히려 내가 이거를 막 100얼마 주고 샀는데 50만원밖에 안 해?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셔플 개념이 교환 개념이잖아요. 다른 가방도 비슷한 등급 혹은 낮은 등급의 가방들은 더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다. 또 괜찮은 게 이거
로에베의 플라멩고백. 지금 요즘에도 나오는 백이잖아요. 사실 플라멩고백은 지금 이 코디처럼 이 아이보리 팬츠 같은 거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. 데님에도 예쁠 것 같고 원피스 같은 거에도 그냥 옆에 싹 매도 예쁠 것 같고. 아니 그러니까 교환할 게 은근 많다니까. 한 10만원 20만원만 더 주면 지금 제가 가진 약간 오래된 느낌의 그 가방에서 새 명품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. 지금 제가 골라본 가방들은 이 정도인데 사실 더 많아요. 더 많은데 이 중에서도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좀 갖고 싶다 하는 백으로 지금 골라보려고 합니다. 아 진짜 뭘 사야 되지? 여러분 결정했습니다. 제가 사실 펜디 맘마 패브릭 숄더백 포인트로 잘 맬 것 같아가지고 또 고민되네. 잠깐만 요거랑 고민한 게 요거.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되게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건도 살짝 더 들어가면서 좀 더 세련되게 잘 맬 수 있는 거는 이거 같아요. 보테가 베네타 살몬 핑크. 약간 촌스러운 핑크가 아니고 실제로 받아보는 컨디션이 어떨지는 한번 받아보야 알겠지만 요게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생로랑 탈리타를 생각했을 때 바꿀 것인가 생각했을 때 바꿉니다. 보테가면은 저 괜찮은 것 같고 활용도도 버건디백보다는 파우더리한 요 색깔을 제가 훨씬 더 잘 맬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잘 바르는 립스틱 색깔이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요 인트레차트 레더 호브 숄더백으로 셔플! 셔플은 무조건 5% 쿠폰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. 먼저 셔플하기 체크해주시고 쿠폰 코드 적용하기 5% 그러면 요렇게 셔플 5% 즉시 할인 할인감액 35,000원 155,000원만 추가로 지불을 하면 요 생로랑 탈리타 버킷백에서 요 보테가 베네타 백으로 셔플이 되는 겁니다. 사실은 중고 명품 가방을 처음 구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합니다. 어떤 가방의 컨디션이 좀 올지 몰라서 가방이 오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가방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드디어 오늘 트렌비에서 민키씨가 셔플한 가방이 도착을 했습니다. 바로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. 저도 지금 처음 까보는 거라서 두근두근합니다. 부디 컨디션이 좋아야 할 텐데 이렇게 트렌비 박스에다가 고급스럽게 옵니다. 중고라고 해서 헌 박스에 오는 거 아니고 트렌비에서 이렇게 포장을 새로 해주고 슝 이중 포장으로 벌집 포장이 되어 있고요. 포장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네. 기대되는데? 꺼내보겠습니다. 오! 어머! 어머! 컬러 봐! 얘 컬러 봐! 언니 얘 컬러 봐! 미쳤다! 너무 이쁘잖아! 완전 내가 생각했던 딱 그 셀먼 핑크! 언니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지금 보면은 이렇게 트렌비 택이 달려있고 중고 가방이라서 새택은 없는 것 같고 속 안에 컨디션도 괜찮아요. 뭐 어떤 얼룩 없고 이 안에 한국 정품 감정센터에서 온 개런티 카드가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. 상품 코드랑 정품이 맞는지 확인하신 내용. 이건 정품인 상품이 확실하고요. 인증을 할 수 있겠죠? 가방 끈 있는 이런 부분 있죠? 녹슬거나 까지거나 한 거 없이 상태 너무 좋은데? 가죽도 원래 보테가 가죽이 양가죽이어서 되게 약하거든요? 상태 너무 괜찮다. 너무 예뻐. 제가 이번 시즌에 멜 수 있는 가방으로 좀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요. 이거는 정말 지금 제가 입은 이런 하얀 색깔 상의 셔츠나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자켓 이런 게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데? 찢었다. 지금 여기 이 자켓에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냥 하얀 색깔 이렇게 딱 자켓 입고 포인트 컬러로 핑크 색깔 호보백 하나 딱 매주는 거지.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. 언니들 제가 트렌비 셔플 성공적으로 바꿨습니다. 생로랑의 탈리타 백은 정말 손이 안 가고 제가 잘 멜 수 없는 그런 버건디 컬러라가지고 진짜 많이 못 맸는데 요거는 진짜 올 봄, 여름에 완전 끝장나게 멜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 이번에 진짜 디렉터 바뀌면서 이 인트레치아토 이 무늬 가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보테가 베네타의 완전 아이코닉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. 그냥 클래식하게 되게 오래오래 잘 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셔플하기 너무 잘했다 정말. 자 이렇게 해서 트렌비의 새로 나온 셔플 서비스 민키씨가 민키씨 가방을 직접 한번 바꿔보면서 이용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광고도 광고지만은 진짜 찐 제 가방을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던 거라서 이게 내 생각보다 중고 가방이 별로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진짜 제가 막상 딱 해보니까 바꾸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도 옷장에서 잘 안 드는 가방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트렌비에서 셔플 해보세요. 너무 괜찮습니다. 정말 안 매는 명품 가방을 새 명품 가방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래요. 자 그러면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